안녕하세요. 채널 피뮤의 케니스 BJ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내,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이하, 4인 가구는 275만 358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인은 월 임대료로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34만 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52만 7,000원이며 자가는 수선유지 비용으로 지붕이나 기둥 등 대보수 비용을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나 인터넷 복지로와 마이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상 소유자는 소득으로 산정하며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 미만 평가액 500만원 미만은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피뮤였습니다. 감사합니다.